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좀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2%대로 크게 밀리다가도 상당폭을 회복하면서 상승부를 보기도 봤었고 다시금 보합권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눈치를 좀 상당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또 연준에 대한 피봇, 이 기대감을 조금 키우게 될지 혹은 낮출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여러 지표들을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약보합권 정도를 기록했는데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이틀간의 급등 후 소폭 숨고르기 장세로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1% 하락, 나스닥과 S&P 500이 0.2%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엑슨모빌이 4% 상승, 그다음에 대본에너지, 마라톤오일, 옥시덴탈이 모두 2%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나이키가 2.8% 상승했고, 반도체 주식인 마블 테크놀로지가 역시 2.8%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3.5% 상승, 일루미나가 6.5% 상승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가 2.3%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탑픽을 제시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는 23년, 내년이죠. 내년 2분기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와 기술주가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9월 ADP 민간 부문 고용에서 일자리가 20만 8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0만 개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8월에 18만 5천 개보다 큰 폭으로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는 줄었지만은 무역하고 운송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9월에 임금 상승세도 계속됐는데요. 8월에 7.7%였고 연간 기준 급여로 하면은 9월에는 7.8% 증가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는 23년은 금리 인하 기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억제 시까지 금리 인상 계속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를 올리는 인플레이션 2%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2%로 낮추는 데는 1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리고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 확률은 3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톰리는 최근 반등은 약세장 늘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도하게 치우친 약세 심리가 최근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지표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중에 생각보다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은 민간 부문, ADP 민간 부문 고용이 워낙 잘 네.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그거가 조금 그런 기대 심리가 약해지면서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다시 좀 되돌려놓는 양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발 매수세가 여전히 좀 들어오고는 있는 건가요? 맞아요.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뭐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뭐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계속되고 있고, 뭐 고용 부분에서도 호조가 나오면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은, 네. 결국에는 최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뭐 어떤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 5일선에 지지를 하면서 뭐 상당 부분 거의 뭐 상승까지 갔다가 다시 네. 소폭 하락했지만은, 저는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 쉽게는 네. 안 물러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은 매수 세력이. 그렇군요. 아, 네. 아직까지는 좀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주셔가지고 연은 총재 발언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확실하게 좀 시장에 피복 기대감 갖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발언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는 건좀 이미 반영이 된 그렇죠. 뭐 건가요? 이미 계속적으로 계속 한번 들었던 얘기도 계속 두 번, 세번 들으면은 무덤덤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증시도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은 총재들이 일단은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는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만큼 시장이 많이 소화를 좀 해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부터 좀 보면 민간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왔는데 어제 나왔던 구인 이직 보고서랑은 조금 다른 결과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고용 데이터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뭐 어차피 이제 뭐 민간 부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이 네. 나오는데 그거가 이제 8월 달에도 좀 안 맞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참고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해볼 만한 지표다라고 보는데 말씀 주신 그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는 또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나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 있으면은 당연히 조금 그렇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바닥권에서 횡보한다면 그러면 또 다시 뭐 별다른 충격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은 그때까지는 좀 올라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될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또 1%포인트 정도 높여서 잡았더라고요. 네. 뭐 생각보다 좀 의외인데 어떤 근거로 올려 잡은 건가요? 지금 애틀란타 GDP 나오도 지금 상당 부분 제가 얼핏 봤는데 2% 후반대로 또 올려 잡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역시 뭐 GDP 성장률은 괜찮은 것을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보면은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높여 잡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거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1분기, 2분기에는 워낙 안 좋았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3분기, 4분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또다시 뭐 시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거는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반면에 안 좋은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뭐 계속된다. 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뭐 호재 악재 같이 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계속 좀 맞물려서 쳇바퀴를 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는 금리 인상 기조는 강해질 것 같고 혹은 또 경착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붉어질 때는 또 피복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 지표들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은 높여잡고 있다 이런 점들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톱니가 또 최근 반등은 약세장 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아요. 뭐 증시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뭐 약세장 랠리가 좀 짧을 거다 이런 시각인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뭐 약세장 랠리다,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나스닥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네. 어제 뭐 오전장에 동시효과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쌍바닥이에요. 네. 일단 뭐 이게 대신 쌍바닥이면 이게 속임수든 아니든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의 랠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바닥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이제 가려지겠지만 그럼 추세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지수로는 뭐 21선 좀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한 11,700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저도 뭐 시장 상황 보면서 뭐 거래량이라든가 시장 심리 보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상향하든지 아니면 다 왔다라든지 뭐 저도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쌍바닥 패턴이니까 네. 이걸 의심하지 말고 이 추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걸 의심하고 자꾸 여기서 뭐 주식을 너무 빨리 판다든가 뭐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따라잡기도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환율 시장 때문에 좀 독자적으로 움직일 거고 조금 상승폭은 조금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은 한 22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2251리가 코스피 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지만 거기를 더 다시 한번 테스트 할 것이에요. 뭐 어제 밀려 내려왔다고 또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뭐 그 선을 한번 다시 테스트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뭐 다음 주 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반등 구간 속에 있는데 일단 상단에 대한 부분들 전략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반등장일 때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 TSMC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네. 저가에서 담아볼 만하다고요. 네, 뭐 자기네들은 TSMC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 저가면서 기회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많은데
그거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서 뭐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실제로 뭐 며칠 전에 SK하이닉스를 추천 종목을 낸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그것 때문이었고, 지금 하지만 뭐 바닥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좀 싸 보이는 시기로 조금 접어드는 것은 맞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럼 저가 매수에 조금 주목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괜찮을까요, 내년에는? 어제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반도체 피크 때, 업황의 피크 때, 실적이 가장 좋을 때가 반도체 주식은 항상 고점이었고, 업황이 가장 안 좋고, 바닥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 뭐 내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뭐 네, 지금 맞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영업이익이 뭐 20% 정도 하향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적은 이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만약에 그렇게 실적이 바닥을 친다는 어떤 신호가 오면은, 조금 반도체 업황 대비 좀 빨리 돌아서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서부터라도 조금 관심권에 좀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확실히 반도체 종목들은 사이클적인 매매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유가가 야금야금 오릅니다. 3거래일째 10%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90달러선은 테스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네. 차트 어제도 보면은 상승했어요. 시장에서는 원래 기존의 예상치는 우리가 어제 전,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는 한 네. 100만 배럴 최대, 적으면 50만 배럴을 보았는데 200만 배럴까지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200만 배럴 실제로 감산을 했고, 그러면서 뭐 시장에서는 일단 수급적인 거는 좀 한숨을 좀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페크 플러스 뭐 측에서는 일단은 유가를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좀 목표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일정 부분 한 2% 정도의 전체적인 수요 공급을 이제 줄였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경기 침체 위험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은 유가는 저는 많이 가면은 지금 결국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90달러 초반, 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당분간은 뭐 조금 하루 이틀은 좀 더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오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주시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펙 플러스의 이런 감산 결정까지 있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90달러에서 100달러 선 사이를 좀 목표로 오펙 플러스는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100달러 다시 가나 이런 우려감도 있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봤을 때 어제 코스닥에서 대형주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하락했는데, 딱히 좀 코스닥이 많이 약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뭐 그렇다기보다는 역시 네. 수급이 어떻게 본다면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로 대형주로 수급이 집중됐잖아요. 네. 네네. 다른 주식은 그 주식 두 개만 받쳐놓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빼버렸어요. 맞아요. 네. 뭐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에 파생 포지션이 저쪽 두 종목으로 좀 집중된 게 아닌가.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까지. 네.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뭐 어떻게 보면은 악재죠. 테슬라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맞아요. 네. LG에너지 솔루션은 반대되는 움직임. 역시 시가총액 1, 2, 3위 아닙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2위고, 그렇다고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파생상품 포지션이 같이 엮여져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아가지고, 역시 저쪽에서 상승의 흐름, 강세를 유지시키면서 나머지 종목을 뺐다. 결국엔 지수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시기에는 좀 종목들이 집중했을 때 대형주들을 좀 보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볼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물론 여기서 대형주가 추가적으로 또 급등할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네. 일단은 또 박스권 상단에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뭐 2250에 좀 더 이제 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대형주들의 수급의 상승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대신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수급은 그래도 대형주가 좀 나아 보이는데, 수익률을 지금 따라잡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조금 빠지고 있는 쪽으로 뭐 외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순환매적으로 그 종목들은 보합권에서 받쳐주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좀 차라리 좀 빠진 것들 어제 좀 많이 빠진 것들로 매수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을 지켜보자. 오히려 많이 올랐던 대형주보다는 지금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대응 자체도 조금 빠르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사실 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가 내년에 2600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뭐 사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들은? 아까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 TSMC를 얘기하면서 한국과 대만 증시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뭐 바닥권에 근접했다, 뭐 매수 비중 확대를 제시했는데요. 같은 의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2600. 저도 만약에 상반기까지 지수가 간다면은 26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번에 이제 고점이 8월 달 초 중순에 2550 뭐 40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은 조금 살짝 넘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치지 않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일부 고용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약세장 속에서 일단 반등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도 계속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빠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지 혹은 이미 수익권에 많이 올라왔는지 잘 파악해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